지난해 12월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보에 가로막혀 죽어가던 금강을 살리기 위해 수문을 개방했습니다. 반년이 지난 지금 금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?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. 장석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온통 펄로 뒤덮인 채 곳곳은 진흙이 썩어 붉게 변했고 4급수 오염 지표종인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도 쉽게 목격됐었습니다. 수문이 개방된 직후 지난해 말 처참히 망가졌던 세종보 인근 모습입니다. 6달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? 세차게 흐르는 강물 주변으로 세종보 상류에는 검붉은 펄 대신 은빛의 고운 모래가 펼쳐졌습니다. 금강은 원래 이처럼 모래 하천이었습니다. 보를 개방한 지 6개월 만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겁니다. 부유물이 가득해 앞이 보이지 않던 물도 한눈에 봐도 깨끗해졌습니다. 강 둔치에는 풀과 나무가 파릇파릇 뒤덮었고 수문을 닫은 뒤 급격히 줄었던 오리와 왜가리 등 철새들도 늘었습니다. 수문을 열기 전까지 12m 가까이 수위를 유지했던 세종보. 4대강 14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전면 개방한 곳으로 가장 빠른 자연 정화를 보이고 있습니다. 다 그 하류로 쓸려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갈이나 이런 모래들이 다시 돌출이 되어 된 거고 그리고 일부 모래들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들이 새로 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다만 하얀 모래층 아래로는 검은 펄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강물이 흐르지 못하는 만곡부에는 물이 빠진 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표면에 갈색 흙층을 조금만 걷어내도 1m 이상 저질토가 쌓여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또한 큰 비가 내리고 시간이 흐르면 빠르게 자연 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 생물들이 살아가는 토대는 마련됐다라고 하는 거고요. 이 토대를 통해서 생물군들이 얼마나 자리 잡을 것인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이거에 따라서 재자연화나 이런 것들이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오늘 금강 세종보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4대강 사업 현장 조사를 실시해 수문을 개방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을 비교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TJB 장석영입니다.